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8. 그 우물한 시기가 지난 후 12년간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어린 아가씨의 잔병 치레 정도가 그동안 겪은 가장 힘든 일이었죠. 그런 병이야 어린아이라면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것이었지요. 어린 아가씨는 낙엽송처럼 무럭무럭 자라서 린턴 부인의 무덤 위에 또다시 히스꽃이 만발하기 전에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는 우울한 집안에 빛을 가져오는 존재로 언쇼가 특유의 검은 눈과 함께 린턴가 특유의 흰 살결에 오밀조밀한 얼굴, 금발의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 무척 귀여웠습니다. 성격은 명랑하면서도 거칠지 않았고 다정다감한 마음씨가 어머니를 연상케 했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닮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온순했으며 상냥한 목소리와 애수에 젖은 표정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화를 내도 결코 사납지 않고 애정 표현도 깊고 부드러웠으며 앞뒤 가리지 못할 만큼 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과 더불어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건방진 점, 그리고 성격이야 좋건 나쁘건 귀엽게 자란 아이들에게 흔한 고집이 그것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서방님이 어쩌다가 눈짓으로라도 나무라는 기색을 보이면 몹시 슬픈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야단이 났습니다. 사실 서방님은 따님에게 엄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서방님은 아가씨의 교육을 도맡고 그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가씨는 이해가 빠르고 열심이어서 아버지에게 가르치는 보람을 안겨드렸습니다. 13살이 되기까지 아가씨는 혼자서 숲 밖으로 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에드거 서방님이 1-2마일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 손에 따님을 맡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어튼이란 마을도
아가씨에게는 생소한 곳이었고 자기 집 이외에 가까이 가보거나 들어가 본 건물이라고는 교회뿐이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와 히드클리프의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생활이었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넬리, 난 얼마나 더 있어야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산 너머 저쪽에는 뭐가 있을까? 바다가 있을까? 아니에요, 캐시 아가씨. 그 너머에도 저런 산이 또 있고 또 있지요. 아가씨는 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저 황금빛 바위들은 그 밑에 가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 아가씨는 페니스톤 바위산의 절벽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석양이 그 바위와 산꼭대기에만 비치고 그 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그늘이 드리워질 때는 더욱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바위산은 벌거벗은 돌덩어리여서 나무 한 그루 자랄 흙조차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쪽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왜 저 바위는 계속 환하게 빛나는 거야? 아가씨가 또 물었지요. 저 바위는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저긴 너무 높고 험해서 올라갈 수 없어요. 겨울에는 항상 여기보다 빨리 서리가 내리지요. 한여름에도 저 바위의 북동쪽 어두운 골짜기에는 눈이 있어요. 아, 그럼 넬리는 거길 가보았군. 아가씨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나도 어른이 되면 갈 수 있겠네. 아빠도 저기 가보신 적이 있을까?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부러 찾아갈 곳이 못 된다고요. 아버님과 함께 거니는 저 벌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숲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요. 하지만 나는 숲은 가봐서 알지만 저긴 모르거든. 아가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꼭대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재미있겠어. 내 망아지 미니가 언젠가는 나를 데리고 가주겠지. 하녀 하나가 그곳에 선녀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아가씨의 머릿속은 온통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아버지를 졸라 나중에 더 크면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가씨는 나이를 달수록 세면서 이제 페니스톤 바위산에 갈 만큼 컸나요? 하고 입버릇처럼 물었습니다. 바위산으로 가는 길은 워더링 하이츠 바로 옆으로 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차마 그 옆을 지날 용기가 나지 않았으므로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안 돼. 이사벨라 아씨가 남편에게서 도망친 후로 12년쯤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린턴과 사람들은 모두 체질이 허약했습니다. 이 고장 사람답지 않게 남매가 다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벨라 아씨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남매가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초기에는 대단치 않다가 점점 고질이 되어 말기에는 급속히 생명을 단축시키는 열병 같은 것이었지요. 이사벨라 아씨는 넉 달을 병으로 고생한 끝에 아무래도 나을 것 같지 않으니 되도록 속히 와달라고 오빠에게 편지로 간청했습니다. 정리할 일도 많고 또 오빠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아들을 무사히 오빠 손에 넘겨주고 싶었겠지요. 자신이 죽은 후에 아들이 오빠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씨는
히드클리프가 그 아이를 돌보거나 교육시키는 일을 맡을 의사가 없음을 알았던 거죠. 서방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누이 동생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일 때문에 집을 떠나는 걸 싫어하는 분이었으나 그때만은 날아갈 듯이 달려가셨습니다. 안 계시는 동안 캐서린 아씨를 각별히 보살피라고 부탁하시면서 비록 저와 함께라도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서방님은 아가씨가 혼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서방님은 3주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아가씨는 놀지도 않고 책을 읽으며 주로 서재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전혀 말썽을 부리지 않았지만 차츰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쁘기도 하고 나이도 먹었으므로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아가씨를 즐겁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아가씨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망아지를 타고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여행을 떠나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 엮어내는 사실 반 공상 반의 여행담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습니다. 때는 한 여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이 혼자만의 산책을 매우 즐겼으므로 아침을 먹고 나가면 차 마실 시간 오후 3시에서 4시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공상적인 모험담을 열심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리란 걱정은 안 했습니다. 대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혹시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해도 아가씨 혼자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으리라 믿었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8시쯤 캐서린 아가씨가 저에게 와서 그날은 아라비아 상인이 되어 대상을 이끌고 사막을 횡단할 계획이니 사람과 짐승을 위해서 식량을 넉넉히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짐승이란 말 한 마리와 낙타 세 마리인데 낙타는 큰 사냥개 한 마리와 포인터 두 마리로 대신했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잔뜩 준비해서 바구니에 넣어 안장 한쪽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아가씨는 챙이 없는 모자와 망사 베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빨리 달리지 말고 일찍 돌아오라는 제 충고 따위는 귓전으로 흘리며 요정처럼 경쾌하게 말에 올라앉아 탄성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말괄량이 아가씨는 차 마실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행 중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늙은 사냥개만 돌아왔을 뿐 캐시 아가씨와 망아지와 포인터 두 마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 저곳에 사람을 내보내 찾다 못해 결국 직접 아가씨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일꾼 하나가 마당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숲의 울타리를 고치고 있기에 아가씨를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침에 봤어요. 저에게 개암나무 채찍을 하나 꺾어달라고 하더니 저기 저 울타리의 제일 낮은 곳으로 말을 몰고 뛰어넘어 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짐작하시겠지요. 순간 아가씨가 페니스톤 바위산으로 갔으리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저는 일꾼을 나무라고는 손질하고 있던 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가 곧장 큰 길로 나섰습니다. 저는 마치 경기라도 하듯이 몇 마일을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워더링 하이츠가 보이는 모퉁이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바위산은 워더링 하이츠에서도
1마일 반쯤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저는 바위산에 닿기 전에 해가 지지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저 바위에 오르다가 미끄러져서 큰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쩐다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더링 하이츠 옆을 지나다 아가씨가 데리고 간 포인터 중에서 제일 사나운 찰리란 놈이 머리는 부어오르고 귀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창문 아래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놀랍기보다는 반갑고 한시름 놓이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쪽문을 열고 현관으로 달려가 요란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에 김어튼에 살던 저와 안면이 있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 여자는 언쇼 씨가 돌아가신 후 그 집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린 아가씨를 찾으러 왔군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잘 놀고 계시니까. 주인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그분은 집에 안 계신가요? 급히 달려온 데다 놀라기도 했으므로 저는 몹시 숨이 차서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예, 안 계세요. 주인님도 안 계시고 조지부도 나갔어요. 한두 시간 안엔 오실 것 같지 않으니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들어가 보니 길 잃은 저의 어린 양 캐시 아가씨가 아가씨의 어머니가 옛날 어렸을 때 쓰던 작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벽에 걸려 있고 아가씨는 더없이 명랑한 표정으로 헤어턴에게는 이제는 18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는 웃으면서 뭐라고 종알거리고 있었습니다. 헤어턴은 아가씨의 입에서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와 질문의 의미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상당한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아가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잘 하는군요, 아가씨! 반가움을 감춘 채 저는 성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말 타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다시는 문지방도 못 넘게 할 테니 명심하세요. 말갈량이 같으니라고. 어머, 넬리! 아가씨는 명랑하게 소리 지르며 깡충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밤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용케 찾아왔네. 넬리도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 빨리 모자나 쓰세요. 집으로 돌아가게. 난 아가씨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가씨는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입을 삐죽거리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아가씨를 찾느라고 제가 얼마나 헤매고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지 울어도 화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제게 아가씨를 내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며시 빠져나가다니 아가씨가 깜찍한 여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아무도 아가씨를 안 믿을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가씨는 훌쩍거리다가 금방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빠는 나를 혼내지 않으실 거야. 넬리, 아빠는 넬리처럼 그렇게 까다롭지 않단 말이야. 그만, 그만해요. 리본을 메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화내지 말아요. 저런 창피하게 13살이나 된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은 아가씨가 모자를 벗어던지고 벽난로 쪽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만하세요, 넬리. 그 집 하녀가 끼어들었습니다. 귀여운 아가씨를 나무라지 마세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길을 재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못 가시게 말린 겁니다. 헤어턴이 같이 가겠다고 하고 저도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산길은 험하거든요. 그런 말이 오가는 동안 헤어턴은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난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더군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 되겠어요? 저는 하녀의 변명을 무시하고 제 말만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어두워질 거예요. 망아지는 어디 있죠? 아가씨, 그리고 피닉스는요? 서두르지 않으면 저 혼자 갈 테니 마음대로 하세요. 망아지는 마당에 있고 피닉스는 거기 가둬두었어. 물렸거든. 그리고 찰리도 물렸어. 전부 얘기해 주려고 했었는데 넬리가 화를 내니까 말하지 않을래. 저는 모자를 집어든 다음 씌워주려고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자기 편인 것을 알고 아가씨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쫓아가자 가구 뒤로 위층과 아래층으로 생쥐처럼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는 저를 놀려댔습니다. 헤어턴과 하녀가 웃으니까 덩달아 웃으며 더욱 기고만장해지기에 드디어 저는 몹시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이봐요, 캐시 아가씨.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안다면 얼른 나가고 싶어질 거예요. 여기는 헤어턴 아버지의 집이지. 아가씨가 헤어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헤어턴은 눈길을 떨구고 부끄러운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가씨의 눈은 헤어턴의 눈과 꼭 닮았지만 그는 똑바로 쳐다보는 아가씨의 눈길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 집이야? 아가씨가 따지듯 다시 물었습니다. 헤어턴은 이번에는 또 다른 감정으로 얼굴을 더욱 붉히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며 아가씨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넬리, 헤어턴은 이 저택 주인의 아들이 아니야? 아가씨가 이번에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헤어턴이 우리 집이니 우리 식구니 하기에 이 집 주인의 아들인 줄 알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어. 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불렀어야 하는데 말이야. 안 그래? 철없는 아가씨의 말에 헤어턴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가씨를 달래 겨우 떠날 채비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내 말을 준비해줘. 아가씨는 마치 자기 집에서 어린 마보에게 하듯이 그 미지의 친척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가자. 마개 사냥꾼이 늪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보고 싶고 네가 말한 그 요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 얼른 뭐 하는 거야? 내 말을 준비하라는데. 네 가지 것의 하인이 되기 전에 내가 돼지는 꼴을 보겠다. 헤어턴이 덤벼들듯 외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꼴을 보겠다고? 캐서린 아가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돼지는 꼴 말이야. 이 건방진 계집애야. 거봐요, 아가씨. 좋은 친구를 알게 되어 좋겠군요. 저는 헤어튼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아가씨께 그 무슨 말버릇이람? 아가씨, 제발 저 청년하고는 두 번 다시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넬리! 아가씨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쳤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나쁜 녀석 같으니 우리 아빠에게 네가 말한 것을 전부 다 잃을 테니 두고 봐. 그러나 헤어턴은 그런 협박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분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서 내 망아지를 데려와요. 그리고 당장 내 개를 풀어줘요. 아가씨가 하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가씨. 얌전하셔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저기 저 헤어턴 도련님은 비록 이댁 주인의 아드님은 아니지만 아가씨의 사촌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아가씨의 시중을 들라고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내 사촌이라고? 캐시 아가씨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오, 넬리,
저런 말을 하도록 가만히 두지 말고 뭐라고 좀 해줘. 아가씨는 몹시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사촌을 데리러 런던에 가셨잖아. 내 사촌은 신사의 아들이야. 아가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 못된 녀석과 친척이라는 생각을 하니 분통이 터졌던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귓속말로 타일렀습니다. 사촌이란 여럿일 수도 있고 그 중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사촌이 있다고 해서 품위가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고 나쁜 사람들이라면 어울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 사촌이 아니야, 넬리. 아가씨는 생각할수록 슬픔이 새로워지는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제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가씨와 하녀 두 사람 때문에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틀림없이 런던의 사촌이 이곳으로 온다는 아가씨의 말이 히드클리프 씨에게 전해질 것이고 아가씨는 서방님이 돌아오시자마자 버릇없이 마구 자라난 그 젊은이가 자기 친척이라는 하녀의 말을 확인하려 들 것이 분명하니까요. 헤어터는 하인으로 오인받은 불쾌감을 가라앉히고 보니 아가씨가 슬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는 망아지를 문 쪽으로 끌어다 놓고 아가씨를 달래려고 계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녀의 품에 안겨주면서 자기가 아기로 한 말은 아니니까 그만 울라고 달랬습니다. 아가씨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두려움과 증오에 찬 눈초리로 그를 살피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그 불쌍한 사촌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보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터는 체격도 훌륭하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근육이 단단한 젊은이였으나 입고 있는 옷은 밭에서 일하거나 벌판에서 토끼와 다른 짐승을 쫓아다니기에 알맞은 차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탕은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 인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나쁜 점은 그대로 드러나 무성한 잡초 속에 쓸만한 풀이 숨겨져 있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만 좋았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토지림이 분명했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육체적으로 그를 확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 특유의 무서움을 모르는 기질 때문에 학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지요. 히드클리프 씨는 헤어턴에게 학대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소심한 나약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헤어턴을 야수처럼 키우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돌렸습니다. 읽기나 쓰기조차도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한 그 어떤 나쁜 짓도 나무라지 않는 대신 한 발짝도 선으로 인도하는 법도 없고 악을 멀리하도록 단 한마디의 충고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지프도 이 젊은이의 태보에 한몫 끼어서 그가 이 오래된 집안의 종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견 좁은 편애로 덮어놓고 어린애 다루듯 비위를 맞추고 귀여워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서린과 히드클리프가 어렸을 때 영감 말을 빌리자면 소위 그들의 못된 수작 때문에 힌들리 서방님이 화가 나서 술에서 위안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두 아이를 꾸짖던 버릇대로 이번에는 헤어턴의 모든 잘못을 그의 재산을 가로챈 히드클리프의 책임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조지프는
헤어터니 욕지거리를 해도 나무라지 않았고 아무리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바로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조지프는 헤어터니 극도로 나빠지는 것을 보는 것이 유쾌했나 봅니다. 그는 헤어터니 파멸하고 영혼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된 데 대해서 히드클리프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헤어턴을 파멸시킨 벌이 히드클리프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지프는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프는 헤어턴의 머릿속에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고 가능하면 그와 현재의 워더링 하이츠 주인과의 사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드클리프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미신에 가까울 지경이라서 기껏해야 입속으로만 비꼬거나 남몰래 욕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워더링 하이츠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제가 하는 말은 대부분 소문에 의한 거지요. 마을 사람들은 히드클리프가 무척 인색하고 소작인에게 매우 가혹한 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하녀의 손길이 닿아서인지 예전의 아늑한 모습을 되찾았고 힌들리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 흔히 벌어지던 난폭한 장면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지독하게 침울하여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아무와도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흘렀군요. 캐시 아가씨는 화해의 표시로 헤어터니 준 강아지를 거절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개 찰리와 피닉스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두 마리 개가 절뚝거리며 머리를 떨구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몹시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목적지는 페니스톤 바이산이었습니다. 울타리를 넘은 아가씨는 별다른 일 없이 워더링 하이츠의 대문까지 갔는데 마침 헤어턴이 개를 데리고 나왔고 그놈들이 아가씨 일행에게 덤벼들었답니다. 그래서 맹렬한 싸움이 벌어져 쌍방의 주인이 겨우 떼어놓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했답니다. 아가씨는 헤어턴에게 자기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 중인지를 말했고 길을 안내해달라고 청한 끝에 용케 그를 꿰어 동행하도록 만들었답니다. 헤어터는 신기한 선녀굴과 그 밖에 여기저기 괴상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저는 아가씨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아가씨가 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헤어턴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아가씨가 하인 취급을 하는 바람에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히드클리프의 하녀가 그를 사촌이라고 하는 통에 그만 그녀의 기분이 상해버렸던 것이죠. 게다가 헤어턴이 한 욕설이 아가씨 가슴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집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며 귀염둥이며 여왕이며 천사이던 그녀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지독한 모욕을 당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아가씨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서방님에게 슬픔을 호소하지 않겠다는 아가씨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여간 애를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워더링 하이츠의 식구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아가씨가 그곳에 다녀왔다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노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부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서방님께서는 몹시 화를 내면서
저를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캐시 아가씨에게는 제가 나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아버지께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 맹세를 지켜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임이 분명했습니다. 19. 서방님께서 돌아오실 날짜를 알리는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검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지요. 이사벨라 아씨가 돌아가셨던 겁니다. 서방님은 캐시 아가씨에게 상복을 입히고 어린 조카를 위해서 거처할 방을 마련할 것이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셨더군요. 캐시 아가씨는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촌이 지니고 있을 여러 가지 장점을 상상하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가씨는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느라 바삐 움직이더니 새로 만든 상복을 입고 가엾게도 고모의 죽음이 별로 슬프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빠를 맞이하러 함께 밖으로 나가보자고 저를 사뭇 귀찮게 졸랐습니다. 린턴은 나보다 6달 늦게 태어났대. 아가씨가 나무 그늘 아래 포근한 잔디 위를 한가롭게 거닐면서 제잘거렸습니다. 그 애와 같이 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고모가 그 애의 멋진 머리카락을 아빠에게 보냈었는데 내 머리카락보다 더 빛깔이 엷었어. 더 노르스름하고 나처럼 부드러웠어. 나는 그것을 조그만 유리상자 속에 잘 보관해 두었지. 이따금 그 머리카락의 주인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어. 아이, 좋아라. 자, 넬리, 우리 뛰어가. 빨리 뛰어가. 아가씨는 제가 천천히 대문으로 갈 때까지 몇 번이고 뛰어갔다가는 돌아오고 다시 뛰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길 옆 언덕 풀밭에 앉아 침착하게 기다려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으니까요. 어서 빨리 돌아오셨으면 하고 아가씨가 외쳤습니다. 어? 저기 먼지가 나는데? 아빠가 오시나 봐. 아, 아니네. 아빠는 언제 오실까? 넬리, 우리 조금만 더 가볼까? 반마일 더. 넬리, 꼭 반마일만 더, 응? 그런다고 해. 저쪽 자작나무 숲까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드디어 아가씨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멀리서 마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창으로 내다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흔들었습니다. 서방님도 아가씨 못지않게 반가운 표정으로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얼싸안고 있는 동안 저는 마차 안을 살피며 린턴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혼자 겨울을 만난 듯 속이 털로 된 따뜻한 외투에 싸여 구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집애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연약한 소년으로 서방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서방님을 쏙 빼 닮았더군요. 그러나 서방님에게서는 볼 수 없는 병적인 까다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린턴 도련님을 유심히 보고 있는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긴 여행으로 피곤할 테니 아이를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린턴 도련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가 부르자 함께 동산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발 앞서 달려갔습니다. 자, 캐시. 서방님은 계단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촌은 너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쾌활하지도 않아
바로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잖아. 그러니 지금 너와 같이 뛰어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리고 너무 말을 많이 걸어서 귀찮게 해도 못 써요. 오늘 밤만이라도 그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알았지? 네, 아빠. 하지만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애는 아직 한 번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서방님은 자던 조카를 깨운 다음 마차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린턴, 얘가 바로 너의 사촌 캐시란다. 서방님은 두 아이의 손을 마주잡게 했습니다. 캐시는 너를 좋아한단다. 그러니 오늘 밤에 울거나 해서 이 아이까지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이제 좀 명랑해져야지. 여행도 끝났으니 이제 네가 할 일이라고는 편히 쉬면서 재미있게 놀기만 하면 돼. 잠을 더 자고 싶어요. 소녀는 캐서린 아가씨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쏟아지려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았습니다. 자, 그만 착하기도 하지. 저는 달래면서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이 울면 아가씨까지 울게 돼요. 보세요. 아가씨가 도련님 때문에 울려고 하잖아요. 캐시 아가씨가 사촌 때문에 슬퍼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 역시 사촌과 마찬가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서방님에게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린턴 도련님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고 식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소년이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소파에 앉으렴. 넬리가 차를 갖다 줄 테니. 서방님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까다롭고 병약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서방님이 여행 중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짐작되었습니다. 린턴 도련님은 천천히 몸을 끌듯 소파로 가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자기 찻잔을 들고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런 자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부터 바라던 대로 어린 사촌을 자기의 애완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뺨에 키스를 하기도 하고 어린애 대하듯이 자기 찻잔에 차를 따라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자 소녀는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는 눈물을 닦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만 하면 됐어. 잠시 두 아이를 지켜보던 서방님이 말했습니다. 잘 됐어. 우리가 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말일세, 넬리. 또래 아이와 놀다 보면 곧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고 건강해지겠지. 저희들이 린턴 도련님을 데리고 있을 수만 있다면요. 하고 저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골이 어떻게 워더링 하이츠에서 살아갈 것인지 걱정되었습니다. 히드 클리프와 헤어턴 틈에 끼어 살 텐데 그들이 무슨 놀이 상대가 되고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고 난 다음 아이들을 2층으로 데리고 가서 린턴 도련님이 잠든 것을 보고 그는 잠이 들 때까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려왔지요. 아래층 탁자 옆에 서서 서방님의 침실용 촛대에 막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하녀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히드클리프의 하인 조지프가 서방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찾아와 문간에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내가 먼저 알아봐야겠어.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귀찮게 하다니. 방금 긴 여행에서 돌아오신 참이라 서방님께서는 만나려 하시지 않을 텐데. 그 사이 벌써 조지프는 부엌을 통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들이 옷을 걸치고 대단히 엄숙하고 경건한 얼굴로 한 손엔 모자를 들고 또 한 손엔 짧은 지팡이를 든 채 매트에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냉랭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린턴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그는 저 따위는 상대도 안 한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잠자리에 드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면 오늘 밤엔 만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무슨 용건인지 내게 말해보세요. 어느 방에 계신가? 조지프 영감은 닫힌 방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조지프가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거절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서재로 가서 이 때 아닌 손님의 방문을 알리면서 내일 만나기로 하고 돌려보내시라고 권했습니다. 서방님이 미처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조지프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팡이 손잡이에 두 손을 얹은 채 탁자 건너편에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드클리프 씨가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꼭 데리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서방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몹시 우울한 기색이 얼굴을 어둡게 덮었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의 희망과 걱정, 아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리고 아들을 오빠에게 맡기고 싶어하던 심정과 또 아이를 건네준 다음의 일이 걱정되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요구를 피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를 이쪽에서 키우겠다는 뜻을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더욱더 강경하게 나올 테니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드클리프 씨에게 전해주게. 서방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린턴을 보내주겠다고 말일세. 이미 잠자리에 든 데다 워낙 피곤해서 지금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을 걸세. 그리고 린턴의 어머니 이사벨라는 그 아이를 내게 맡기고 싶어 했고 지금 같아서는 그 아이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는 말도 아울러 전해주길 바라네. 안 됩니다. 조지프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주인님은 그 아이 어머니나 외삼촌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을 찾겠다는 것뿐이니 나는 지금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지프는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너무도 당당하게 서방님을 다그쳤습니다. 오늘 밤엔 안 돼. 서방님도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내가 한 말을 자네 주인에게 전하기나 하게. 넬리, 이 사람을 배웅해드려요. 그러고는 잔뜩 화가 난 늙은이의 팔을 잡아 복도로 쫓아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조지프는 느릿느릿 내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일 아침엔 히드클리프 씨가 직접 찾아올 테니 밀어낼 수 있으면 밀어내 보시오.